사실 주혁 선배님이 악역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강력한 캐릭터의 연기도 많이 보긴 했는데 이 진하림 캐릭터는 그간에 해오셨던 악역들하고 또 사뭇 다른 지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하면서 선배님하고 캐릭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선배님은 질문을 좀 저한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이를테면 하림은 말을 크게 할까? 작게 할까? 탁성일까? 아닐까? 뭐 피부는 어떤 색깔일까? 뭐 머리는 까물까? 굉장히 예민하고 기벽이 있는 캐릭터라서 되게 자잘자잘한 아주 조그만 설정들까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질문에 제가 답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선배님 의견을 안 주셨거든요. 제가 매번 물어봤어요. 선배님 혹시 이 캐릭터 어떻게 연기하실 거냐. 매번 말씀하신 건 가봐야 알 것 같다. 해봐야 알 것 같다. 전체 리딩할 때도 전혀 안 보여주셨거든요. 근데 현장에서 카메라가 딱 돌아가는 순간 약간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첫 커트를 촬영을 할 때 너무 짜릿하고 너무 엄청나서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저는 정말 구경만 했던 촬영 내내 정말 엄청난 저한테는 감독으로서 그리고 관객으로서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